안녕하세요. 초등 나침반의 해나입니다. 오늘은 이 초등 입학을 앞둔 우리 학부모님들의 고민 중에 한 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 초등 입학을 앞두고 나서 내 아이의 그 교우 관계, 친구를 어떻게 사귀나, 또 친구 사귀는 거에 내가 엄마로서 얼마나 개입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도 되시고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저희 둘째도 이제 곧 입학을 하지만 저희 첫째 딸을 먼저 입학시키고 또 경험해 온 것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이들이요, 입학하고 나서 확실히 유치원 때는 다 같이 노는 문화가 좀 강했다면, 초등 입학을 하고 나면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무리지어서 둘, 셋 이렇게, 그러니까 심지어 화장실까지 같이 가는데 정말 뭔가 단짝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가 친구를 못 사귀면 혼자 소외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고요. 근데 경험상 아이들이 입학해서 이렇게 학기 초에 막 친해진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계속 가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 아이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험을 했고, 또한 내 아이가 처음 입학해서 학기 초에 사귄 친구에 대한 그 엄마들의 개입이 너무 앞서서 힘들었던 경험도 있어요. 이건 제 아이의 경험인데요. 학기 초에 아이가 이제 서로 이제 탐색을 하면서 친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에게 먼저 다가온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당연히 그 친구가 다가와 주니까 또 친하게 지내게 됐죠. 조금 친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매일 같이 등교도 하길 원하더라고요. 아이가 제 아이를 통해서 저희 연락처를 엄마한테 전달을 하고 그 엄마도 저한테 연락을 바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소통을 하고 아침에 만나서 등교를 같이 했고요. 또 같은 학원도 보내게 됐고, 학교하면서 또 이제 학교하고 나서 아이들 뭐좀 같이 놀게 하고 같이 카페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등 관계를 굉장히 빨리 맺게 됐어요. 친한 관계를. 그렇게 잘 지냈는데 중간에 그또 다른 친구가 또 저희 아이랑 같이 좀 친하게 지내길 원해서 이제 학교를 하고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는데, 저희 딸이 그 나중에 친해진 친구랑 좀더 친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좀 같이 많이 웃고 놀았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그 친구가 너무 많이 서운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빵 터져서 울어서 좀 심하게 많이 울었던 모양이에요. 그 엄마가 보셨고 자신의 아이가 우니까 이제 급하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 얘기를 저는 나중에 아이 통해서 듣고 나서, 아, 어떡하냐, 큰일 났다. 마침 연락을 먼저 주셨어요. 이러저러 해서 우리 아이가 우는데 집에 가서도 그치지 않고 울었다. 너무 심하게 많이 울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 주시기를, 앞으로는 셋이 노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뭐 아이들을 놀고 어떻고 하는 관계를 엄마가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닌데, 일단은 알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그 아이가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랑 아예 말도 하지 않고 다른 친구한테 다가가서 다른 친구를 사귀게 된 거예요. 근데 저그 일로 인해서 저희 아이는 좀 상처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매일 내가 제일 좋은 친구다라고 이렇게 맨날 편지를 써주던 아이가 한 번에 바뀔 수 있느냐.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줬죠. 결론적으로 저는 저 또한 그 엄마와의 관계가 좀 굉장히 어렵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동네를 나가면서도 저는 계속 자꾸 그 엄마가 마주치지 않을까, 그런 걸 자꾸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거기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교우 관계에 엄마가 너무 많이 개입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 아이가 이제 2학년이 돼서 이사를 오면서 전학을 오게 됐는데요. 처음에 친구 사귀기를 어려워했는데, 뭐마 내가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편지를 한번 줘봐라, 그리고 먼저 마음을 좀 전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 아이가 그 친구들에게 뭐 작은 학용품도 같이 이렇게 선물 포장을 하면서 친해지고 싶은 리스트가 있었나 봐요. 그 아이들에게 다 편지를 하나하나 써줬어요. 저는 그 친구와 결국 우정관계를 계속 맺었건 아니건 아이가 그렇게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아이는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또 시도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친해진 그 친구와는 2년 동안 정말 같은 반이 아닌데도 제일 친한 친구로 잘 지내고 있고요.
제가 그 2년 동안 그 엄마와 소통한 거는 정말 얼마 안 돼요. 연락처는 알지만 누구랑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제가 잘 보고 잘 들여보낼게요. 이런 정도. 막 따로 너무 막 친해지려고 너무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그분과는 그 제가 2년 동안 그 친구를 잘 봐왔고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기 때문에 그 엄마에 대한 믿음도 생겼죠. 결국 이번 겨울방학에 두 집이서 같이 놀러 가기로 약속도 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오랜 시간 보고 지켜보고 친해지고 나니까 더 마음문이 확 열리고요. 더 믿음이 생기고 아이들 관계도 더 단단하고 돈독하게 잘 맺어지더라고요. 사실 아이들 입학 초에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뭔가 엄마들이 굉장히 빠르게 무리를 형성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내가 뭔가 전업이 아니고 워킹맘이라서 거기에 못 들어가면 그 모임에 자주 참석을 못하면 내 아이만 소외되거나 뭔가 정보를 내가 너무 늦지 않을까, 한발 늦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정보는, 학습 정보는요, 온라인상에도 정말 많고, 네, 유튜브에도 많고요. 그리고 뭐 아이들을 보내는 그런 학원 원장님이나 선생님 통해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고요. 엄마 입장에서는 초등 저학년 때 아이들 주간학습 계획표대로만 잘 챙겨주시면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아이들 어떤 정보나 학습에 있어서 엄마로서의 할 일은 주간학습 계획표 잘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친구를 잘 찾고 그리고 찾은 친구와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마는 그냥 조언자 역할 정도만 해주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초등 입학 전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